사인제대학은 장교,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은 부사관 위주로 직업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 출신, 아웃티스 출신, 학사 출신, 간부사관 출신. 예, 네,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근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전문대학 군사학과 와서 부사관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군경험을 가진 간부들 갖다가 방산업체 취업시키는 그런 네. 길도 열려 있는 것이죠. 네.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DST가 알려줄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DST가 알려줄게 시간은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모든 궁금증, 모든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인디 입학처장 나인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교수님이 직접 나오셨는데요.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고강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985년도에 육군사관학교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전후반 각지에서 야전 생활을 주로 위주로 했고 또 연관장교 때는 육군본부라든가 교육사령부에서 정책부서 업무를 하다가 대학에 온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직업군인으로 안내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이 시간 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파악하고 오셨나요? 어떤 소감이 네, 어떠신지? 네, 아주 뭐 좋고요. 네. 또 처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옛날에 뭐 전역을 했지만 이렇게 또 우리 높으신 제 입장에서는 높은 그런 장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갖게 되니까 아주 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병사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무기도 많이 AI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학과들이 많은데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4년제와 우리 전문대의 관련 학과 차이는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원 가능한 성적도 어느 정도인지 꼭 알려주세요.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군사학과는 지금 이제 4년제 대학도 있고 2년제 대학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은 다 장교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에는 ROTC라든가 학사장교를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문대학교는 주가 이제 부사관이 되는 길인데 3사관 학교도 이제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2년 군사학과를 마치고 3사관 학교 3사학년 과정에 편입을 해서 장교가 되는 길이죠. 4년제 대학은 장교,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은 부사관 위주로 직업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또 질문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장교와 부사관의 차이도 잘 모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 국방과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장교나 부사관에 대한 진로는 어떤가요? 또한 군대도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 네, 요즘 여군도 지원 많이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군대 종류 뭐 다양히 있겠죠. 이 부분 또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여군 여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여군 지원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남군과 여군의 비율이 여군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 여군들의 경쟁도가 심한 편이고 네. 장교의 길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네. 지역별로 지금 이제 세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전방 지역이 있고 네.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대전권이 있고 또 후방 지역이 있는데 네. 한 곳에 5년 이상을 근무하면은 이 계획 인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네. 무조건 네.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에 비해 이제 부사관은 한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서 오래 근무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부사관으로 단기 복무 후에 전역하는 선배들도 많던데 평생 직업군인으로 가는 게 힘든 건가요? 또한 방산업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군 관련 기업이나 기관 취업은 따로 준비가 필요한 게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도 추가적으로 네. 읽어봤습니다. 군 생활을 부사관, 장교 같은 경우는 24살에 이제 소위 임관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거고요. 장교는 출신의 구분이 있습니다. 육사 출신, 아웃티스 출신, 학사 출신, 간부사관 출신. 그 장교를 그 신분을 구분한 거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놓으면은 그 육사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장교들이기 때문에 모든 진급에 있어서 육사 출신 다 선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사관은 좀 차이가 있죠. 뭐 출신을 떠나가지고 선의에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급이라든가 장기 복무에 선의 진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출신을 가든지 상관이 없고 하사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학과가 육군본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본인은 군대 생활을 35년 가고 싶은데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군대 생활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국방과학군사학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방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네. 군 경험을 가진 간부들 갖다가 방산업체 취업시키는 그런 네. 길도 열려 있는 것이죠. 네. 아, 벌써 마지막 질문 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네. 네. 한번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 군사학과 관련 학원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대학 갈 형편이 안 되긴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입대해서 부사관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대학을 갈 수도 있을 텐데 제 형편에 가장 맞는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이 됩니다. 네, 네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그런데 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전문대학 군사학과 와서 부사관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장교는 산재대학을 졸업해야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부사관은 고졸 이상이면 부사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사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가는 그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나이 20살에 하사 달고 가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경사들이 다 21살, 22살, 20살 자기보다 아, 형들이 그럼. 와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네. 하사 달았다고 해가지고 네. 그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런 점이 또 어렵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장기 복무가 안 됩니다. 잠재 역량 측면에서 그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점수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부사관들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학비 걱정을 하는데 일단 그 학과에 오면은 각 육해공군에서 군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1학년에 들어오면은 바로 군 장학생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학과 수업을 하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육군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럼 저희 학과가 한 학기에 250만 원이기 때문에 4개 학기 장학금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그냥 고등학교만 마친 과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간부로서의 가져야 될 과목들을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방과학군사학과에 관련된 질문들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또 우리 학과 소개에 대한 오늘 사실 즐거웠거든요. 네.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좀. 즐겁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우리 교수님 덕분에 저의 옛 그 추억 소환이 되는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한 질문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DST가 알려줄게 궁금한 사연을 알려주실 분들은 우리 학교 입학 홈페이지의 Q&A란이라든가 각 영상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잘 선별을 해서 좋은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유치한데 요즘 MG 스타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하고 맞춰주시죠. 네. 네. 자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